유전자가 정말 우리들의 생각에 반응한다. 생각이라는 것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많죠. 사랑 대신에 증오와 분노, 그 다음에 희망 대신에 절망, 믿음 대신에 뭐예요? 의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의 그 비교를 하면 긍정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반대입니다. 불신, 의심, 두려움. 그렇죠. 예, 믿질 못해.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 희망이 아니라 뭐? 전망.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증오심. 네. 이 증오심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선 분노. 자, 이 양쪽의 싸움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싸움. 희망과 절망의 싸움, 믿음과 불신의 싸움, 그 다음에 사랑과 증오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희망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 때 희망이 있어요? 네?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는데, 뭐 의심이 있는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나을지 모르겠다.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런 불신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는 길은 생명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앓고 계시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것은 이제 이 분명한 의학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아직도 왜 유전자가 변했는지, 왜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생명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과 부정, 결국은 사랑과 증오의 출발점인 정신과 잡신, 즉 성령과 뭐예요?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타트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에너지의 에너지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세치료밖에 아직도 증세치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왜 믿음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왜? 사랑을,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연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처음 봤을 때, 저를 어떻게 봐요? 믿을 수,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악수하자고 그러다 안 해. 예. 근데 제가 태연이를 사랑한다. 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표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표현을 자꾸 했더니, 아, 이제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젯밤에는 사진도 같이 찍었다니까요. 네, 바다 정원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 문제 없어? 이제 믿어. 즉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봐야 그건 헛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방금.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토끼를 한번 키워본 일이 있어요. 이 토끼를, 저는 토끼도 토끼장 안에 넣어놓으면 제가 답답해. 얘가 운동도 하고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맑은 공기도 마시고 토끼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집이 산에 있었는데 울타리가 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토끼장에서 꺼내가지고 키우는데 아 그 산에는 살쾡이도 있어요. 얘들이 점프도 잘하고 울타리 같은 거 문제없이 넘어. 근데 걔네들이 낮에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밤 되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반드시 토끼를 어떻게 해? 토끼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놈의 토끼가 도망을 가는 거야. 내가 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잡으려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우리 주인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지. 불신입니다. 이렇게 불신하면 주인도 힘들고 뭐예요? 네, 토끼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토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시겠죠? 네. 우리라는 이 상구라는 토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서로가 고생이구나. 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하, 내가 믿음을 주자. 그러면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끼를 토끼장에 넣어놓고 그날부터 당근. 그 토끼는 맨날 당근만 먹는 줄 알았어. 당근하고 클로바만 있으면 토끼는 끝나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토끼도 온갖 거를 다 좋아해요. 네. 토끼도 감자 좋아해요. 감자. 네. 옥수수도 좋아하고요. 먹여보니까 뭐, 막, 와, 옥수수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이것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은 주면 먹고. 그럼 어제 옥수수 먹었으면 오늘은 옥수수 잘하고. 네.
당근도 그렇더라고. 토끼풀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끼들도 아 이거 좋은 거다, 맛있는 거다 하면 맨날 무조건 하고 먹는 게 뭐예요?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먹는 거. 절제. 아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실력 상태가 예. 네. 이게 졸업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응. 하여튼 집에 가서 여러분 척척 대답이 척척 나오도록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매일매일 그래서 한 3일 하니까요. 아이 토끼가 내가 뭘 들고 나가면 뭐예요? 아, 반갑다고 빨리 달라고. 근데 토끼가 이제 아는 거야, 믿는 거야. 이 주인은 나를 뭐요?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그래놓고 이제 토끼를 꺼내놨다가 해질 때 집어넣으려면 간단해. 내가 뭐 뒷공문이 안 따라다녀도 괜찮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맛있는 거 딱 들고 가면 토끼가 저기 딱 탁 보고 으르르 와요. 그 토끼장 안에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안에 탁 들어가서 뭐 그럼 제가 문 탁 닫고 힘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도 우리하고 이렇게 좀 같이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힘 안 들고. 네.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통증으로 잠을 못 자면 하나님도 힘들어. 사랑할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언이. 조언이도 말씀이 요즘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아주 탁, 파워가 조금 있었는데, 그 파워가 조금 빠진 거. 하나님은 상구라는, 초원이라는, 예빈이라는 토끼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맛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성경. 사랑의 맛이 제일 맛있죠. 사랑은 진실한 맛이 나고, 선한 맛이 나고, 아름다운 맛이 나죠. 그렇죠. 그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그 맛.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낳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담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했죠? 예.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으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유전자 반응이 뭐요? 더 강력해집니다. 응. 야, 이건 틀림없어. 맞아. 그러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지죠. 그렇죠? 글쎄, 그럴 것도 같고. 그러면 유전자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참으로 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강력하게 가졌는데, 그러려면 계속 이제 여러분이 그 강의 들었어 그러지 마세요. 들었어 그래 봐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또 얘기해 보라면 한 5%도 못 해. 그래서 이제 또 듣고 필기를 하고 또 이제 다시 보고 내 마음 속에 다시 이제 반출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 낫는 길도 믿음의 길이고 이 병 낫는 길과 똑같은 길이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나 치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은 뭐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을 받은. 그것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뭐예요? 받았다고 표현하는 성경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쳤다. 그러면 내 구원은 최종적으로 확정 뭐예요? 되고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인치심. 그래서 여러분의 병 낫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영생을 뭐요 가졌다라는 그것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인생 최대의 대박이죠. 예, 네, 그렇죠? 그 대박이 있다면 내가 병 안 낫고 죽어도 뭐요? 괜찮은 거요, 사실은. 그러면 박사님,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요?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 그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애들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뭐요 맡기고 그 믿음으로 투병하고 나갈 때 치유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게? 너희는 뭐요? 구원을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그래서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뭐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아시겠죠? 예, 도장. 그러니까, 자, 인치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장 찍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도장 탁, 결제 서류에 도장을 뭐예요? 탁, 찍는 거를 도장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상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방은 어때요? 도장 친다, 안 그래요?
찍는다 그래요. 경상도에서 도장 친다 그래요. 친다는 말 서울 사람들은 안 써요? 안 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가는 거거든. 도장인을 친다. 이 도장 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장을 탁 치면, 자, 국장님이 도장을 탁 치면, 자, 저 밑에 계장, 뭐, 과장 올라와서 뭐예요? 국장. 맨 마지막에 국장님이 탁 도장을 치면, 그거는 결재가 뭐예요? 결재 끝난 겁니다. 즉, 내가 인침을 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한 하나님의 결재는 뭐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예비는도 끝났다고. 알겠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 결재 끝났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뭐요? 받았느니라. 너희도. 그래서 저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뭐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원이도 예빈이도 이빈이도 이빈이도 최종 구원의 결제가 뭐요? 끝났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제가 안 끝나고 고민 중이다. 그러면 누구도 고민 중이요. 우리도 고민 중이지. 진짜 결제가 어떻게 날까? 이 결제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을 제가 낸 책 조사심판이라고. 그건 아니다. 이미 결제는 뭐예요? 끝났다. 결제가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결제가 끝났다 하면 뭐라 그러냐? 끝났다고 제가 얘기하면. 아, 그럼 박사님.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결제가 났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네. 와, 정말 그렇고 그러네요. 누구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야.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안 믿어요. 와, 진짜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러면 내 술 꺼내야지.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올바로 살자.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저절로 뭐예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그럼 아무나 사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와, 조사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제가 지금 막, 와, 제가 오늘 아침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내일 미국 가는데, 제 우편물을 받아주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가니까 우편물 붙이면 한 3, 4일 걸릴 테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일이면 꼭 붙여라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이 친구가 박사님 그렇군요 하고 알아듣는 거야. 진짜 대박이네요. 그런데 저를 비판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하고 비꼬아요.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영의 차이입니다. 그이 말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해서 내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진짜 안 달라지면 아직도 그거를 감동을 못 받았다. 자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쳤다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면 모든 병은 다 낫게 되어 뭐요?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날지 안 날지 몰라도 뉴스타트를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낫는 건 확실해요, 안 해요? 그거는 확실해야다고. 내가 날지 안 날지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무슨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힘입니까? 아닙니까? 이 그 생명의 힘입니다. 아, 그것을 확신하시라야지.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비꼽니다. 아, 박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으니. 예. 아이고, 그러면 박사님은 완전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산다고. 비꼬아요. 그런 말이 어딨냐는 거지. 그런 말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럼 박사님은 참,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되셨네요. 탁, 그러고, 탁, 이러고, 돌았어요. 예.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치심을 받았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받았다 이거야. 왜안 믿냐? 좀 믿으라는 거죠. 너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 한번 자 4장으로 가봅시다. 자, 옛날에는 이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이상해.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사도 바울은 뭐요? 누가? 너희가. 너희가 믿으라. 하나님은 결제 도장을 탁 쳤는데, 아예 안 믿는 거야. 도장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뭐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 난 아직 부족하다 이거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도 뭐요? 안다 이거야.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김현수 씨 아멘 크게 했는데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거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요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 잡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히지를 뭐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잡혔다면, 완전히 잡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혔다면 자기는 하나도 의심도 없고 더 이상. 그렇죠? 자기의 품성은 천사처럼 변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뭐예요? 될 것을 그것을 뭐라고? 여기 잡으려고가 중요합니다. 잡으려고. 잡으려고. 저는, 제가 오늘 아침, 며칠 전에 저를 참 사랑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곡한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동안에 박사님이 이 교단에 큰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 박사님이 일으킨 이 문제로 박사님의 공헌이 다 뭐요? 그동안에 공든 탑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돌아오셔서 더 큰 공헌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진심으로 하는 그분이 저에게 이 큰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네. 왜 명예 박사를 아무한테나 줘버리면 대학에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한테도 명예 박사학위를 줘야 되냐 안 되냐? 야, 그 대통령, 우리 대학에 명예 박사학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냐? 이래가지고 안 줍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래서 많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반대를 다 물리치시고, 저를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36대 하겠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명예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예. 네. 그만큼,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안 가본 사람인데, 저를 신학대학원, 교수로 했어요. 물론 이제 외래 교수지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신학대학원생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레벨이 상당히 그 레벨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학점 주고 그랬어요. 시험 치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를 대접하던 그 교단이 저를 지금은 배척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배척을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대접, 그동안 대접한 거 뭐예요? 싹 돌아갔습니다. 아시겠죠? 참 섭섭해. 네, 솔직히. 이제는 박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런 데가 별로 없어. 옛날에는 뭐예요? 막 서로 모시려고. 얼마나 좋아요. 다 모셔서 가면 막 해가지고 식사 대접. 네. 맨날 대접받거든요. 네. 아마 요즘 같으면 이게 이제 큰 여름에 큰 집회를 하잖아요. 그걸 가면 막 또 목사님들 맛집을 잘 알더라고. 그 지역 맛집에 데려가서 막. 그래서 저는 어디서 초청 오기를 제일 바라냐면 광주 지역이야. 광주 지역으로 초청받아가면 막 기똥차게 맛있는 대접을 받아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대접을 막 받고 신학대학원 교수에다가 명예 박사에다가 야 이거 뭐 끝까지 뭐예요? 다 갔어 안 갔어? 끝까지 다 갔어요. 의사에다가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그 성경 신학 그 교수가 되고 목사들이 배우고 아니 이제 뭐 내보다 잘난 놈 나와. 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참하지.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독주에 취한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를 칭찬할 때 너에겐 화가 있을지어다. 와,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서 저애가 펴는 논리를 막 그 최고 수준의 신학자들이 막 반박을 해오는데 그 반박에 대한 또 새로운 설득을 제가 하려고 하니 내가 성경을 아직도 충분히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다 보니, 와, 옛날에 제가 독주에 취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축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에 전혀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나, 교단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나중에 통과하면 인친다고. 인치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믿음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착하게 살아라는 거야. 믿음 없이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그래서 여기는 잡으려고, 여러분, 잡으려고. 잡으려고.
이게 잡으려고가 어떻게? 그것을 나도 뭐야?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이게 맞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붙잡았는데 나는 완전히 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완전히 뭐요? 주시고 인을 뭐요?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뭐요? 붙잡지를 못했다. 지금 붙잡아가고 하나님이 영생을 줬는데 그러니까 붙잡는 거는 뭐를 붙잡는 거요? 준 거를 붙잡지. 그렇죠. 이미 준 거를 붙잡는다고요. 네. 줬는데 나는 자꾸 뭐요? 안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붙잡을까 안 붙잡을까? 안 붙잡아요. 왜? 이미 인쳤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지. 내가 붙잡을 게 없어. 그렇죠. 아, 여러분 이거 참.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자꾸 제 눈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참 더 이상 대접은 못 받아서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 것도 대접 못 받는 교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접 못 받는. 근데 대접 못 받는 곳이 하나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내 병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내 질병의 치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원,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결제가 뭐요? 끝났다! 그거를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다 붙잡으시면, 아, 여러분은 치유 안 될 것도 치유될 수, 뭐예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특히 예빈이. 자,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게? 걱정을 못 벗어. 그런데 이게 쑥스러워서 안 돼요. 그 쑥은 누가 주는 쑥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것을 이겨야 돼.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싹 달라집니다. 어저께 밤에 잔지구리였고, 오늘 하루도 잡쳤네.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밤에 사단이 잡신들이 잡꿈을 줬어도 그래도 내가 이제 눈을 떴으니 오늘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을 뭐 혼자서라도 의빈이하고 같이 의빈이 이지마 진짜 해야 돼. 그거 누나를 위해서 좋지. 누나 병도 낫고 의빈이도 더 뭐요? 밝아지고. 그래서 걱정을 모두
걱정하면, 그러다 보면 더 크게 할 수 있어. 걱정하면 무엇해? 야, 그리고 학교, 밥 먹고, 학교 가고, 응. 그러면서 집에 오면 또, 응. 또 한 번 더 하고, 응. 이렇게 밝게. 그래서, 응? 자, 상환이 엄마, 응? 세미나 끝나고 집에 와서 뭐요? 센터에서 한 대로? 아, 생활하고. 또 노래하고, 또 강의 듣고. 응?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가 중요해. 기가 살아 있어야 돼. 그걸 영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 그러면 자,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안 하면 항암 치료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하는 게 힘든지 항암 치료 받는 게 힘든지 한 비교해 보세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항암치료 하시라고.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하하하하 웃음 연습도 하고. 예. 네. 그게 힘든지 항암치료 힘든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하하하, 예, 강의 듣고, 예, 운동하고, 그건 하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그러나 항암치료는 갈수록 죽을 맛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면, 쑥을 이기고, 이 길을 밀어붙이면, 가끔 가다가 뭐 쑥스럽고 뭐 어? 그런 데가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하하하하 야 산책 나가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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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그런데 쳐다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했대.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찾아본다고 해서 뭐 안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내 손해야. 아, 쳐다보는 놈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그래도 좀 쑥스럽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아직도 좀 쑥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탁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탁 나와서 저기 사람이 오더래. 마주 여기서 오는데 아, 준비를 했대. 나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핸드폰을 탁 꺼내가지고 이만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어저께 김현수 씨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더라고. 저분 좀 그 괴성 안 지르거든. 왜? 뭐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루푸스라는, 초원이하고 꼭 같은 병. 예빈이가 앓고 있는 이런 자가 면역병에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무조건 숨고 무조건 이거. 예. 네. 네. 속은 안 그러면 살아요. 네. 그래서 표현하라고. 활발하게.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요즘 뭐야? 피아노도 어떻게 쳐요? 피아노 망가지면 물러내라고. 여러분, 그거 하는 쑥스러운 어떤 괴로움, 그건 아무 괴로움도 아닙니다. 항암 치료비. 항암치료 1000분의 1의 괴로움밖에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생명은 완전히 치유, 뭐요? 한다. 그리고 나는 인치심을 뭐요?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확실하게 붙잡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영생, 나에게 영생을 이미 주신 거다. 나는 이거를 붙잡고 안 놓을 거다. 아시겠죠? 나는 이걸 붙잡고 끝까지 간다. 이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